농산물, 특히 채소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격의 오르내림이 심합니다. 주요 채소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 농민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를 재배하던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양파값이 평년보다 20% 정도 떨어지자 출하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폐기한 겁니다. 지난달에 전북에서 230여 농가가 양파 3,600톤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폐기한 농민들은 채소 가격 안정제 계약에 따라 1,000제곱미터당 200여만 원을 보상받았고 양파 가격은 폭락을 면했습니다. 올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산지 폐기라든지 또 산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격이 그나마라도 좀 안정이 좀 돼 있는 편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면 바로 출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전북에서는 양파와 무, 가을 배추, 건고추가 대상 품목입니다. 해당 채소 주요 생산지 농민들을 조직화해 계약 재배를 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현재 예산의 30%씩을 분담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만큼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정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